자, 그러면 지금까지 사 영상으로 홍수 지도를 만드는 것을 보셨고, 그리고 행성 탐사에도 어떻게 이용되는지 보셨고, 그건 이제 모습이 어떤지, 이 표면이 어떤 물질로 되는지, 얼마나 거친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제는 간섭으로 들어갑니다. 간섭, interferometric SAR라고 해서 INSAR라고 하는데, INSAR라는 말을 앞으로 점점 더 자주 들으시게 될 거예요. INSAR. 저한테서뿐만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뭐 재난에 관해서도. 아까 보셨던 제 화산이고요. 이 화산의 한 부분을 떼어내서 보면은 이 싸 영상은 이 하나하나의 픽셀이 행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하나의 픽셀 값이 사실은 복소수예요. 컴플렉스 넘버래요. 복소수 아시나요? 한민국 학생들? 복소수 배우셨어요? 그 복소수 하면 좀 이상하죠. 예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그게 뭔가, 사실 처음에 우리가 숫자를 배우면서, 자연수를 배우면서 1, 2, 3, 4 하다가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상당히 혼란을 겪었던 기억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숫자에 또 소수점을 찍고, 그 다음에 루트도 씌우고, 그러다가 하다못해 i까지 붙입니다. 그래서 실수와 허수를 합친 거를 복소수라고 합니다. 복소수. 어떻게 보면 인간이 발명한 숫자인데,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숫자를 사용합니다. 어쨌든 복소수의 특성 중에 하나는 우리가 거기에 절대값을 씌워서 그 앰플리튜드를 취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의 위상을 취해서 이렇게 페이스 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앰플리튜드를 보시면 이런 모양이고, 위상을 보시면 이런 모양이고, 그래서 두 개의 싸 영상을 각각을 따로 보면은 위상의 명상이 그냥 노이즈하게 보이는데, 완전 노이즈예요. 그러니까 0에서 2파이까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데, 만약에 두 개의 영상에 그 위상을 빼면 갑자기 이런 영상이 얻어집니다. 그 위상차, 간섭의 위상차를 보면 갑자기 이런 영상이 얻어져요. 여기에 보신 거는 2005년에 흐른 용암의 모습이고, 용암 때문에 이렇게 노이즈하게 나타나고, 나머지는 이런 시그널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그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시그널은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은 인공위성이 한번 갔다가 다시 와서 찍었을 때 타임 1과 타임 2의 사이에서 그 인공위성 두 위치가 똑같으면 좋은데 약간 차이가 나요. 약간 차이가 나는 그 거리를 베이스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베이스라인에 의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공위성이 두 번째 왔을 때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간섭되는 부분의 이 간격이 좁아져서 이렇게 세 개 띠를 이루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베이스라인의 효과이고, 만약에 지표면이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산이 있었다면, 평평한 것에 비해서 이 간섭되는 위치가 그 좀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지표의 표고 혹은 토파그래피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파그래피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인공위성이 두 번째로 와서 두 번째 싸 영상을 찍었는데 동일한 위치에 왔다고 하더라도 지표면에 변이가 있었다. 지진 혹은 화산 혹은 지하수 추출로 인해서 지표면에 침화가 있었다. 그러면 앞서서 찍은 싸 영상에 비해서 두 번째 싸 영상에서 이런 다른 부분이 이렇게 또 세 개 띠를 이루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표면의 변이가 또 그 영향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 레이더 시그널은 대기권을 통과하기 때문에 대기권을 통과하기 때문에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그 웨이프런트인데 이것들이 웨이프런트인데 웨이프런트가 이렇게 좀 찌글찌글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싸 영상에서는 토포그래피 그리고 지표면 변이 그리고 이렇게 대기권의 영향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데이터 중에 아마도 가장 유용하고 가장 널리 이용된 데이터 중에 하나가 그 2000년 2월에 얻은 그 우주왕복선을 통해서 얻은 이걸 SRTM,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이라고 하는데 이때 얻은 데이터로 전 세계에 약 55도 북이 남이 55도 사이에 그 수치 표고 모형 혹은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표고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얻어서 30m의 해상도로 얻어서 전 세계에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데이터를 다시 프로세싱해서 더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이미징 테크닉을 이용해서 달에 한번 가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왕복선이 이미징을 했는데 그 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베이스라인이 사실 필요하고 그리고 표고의 효과를 잘 얻기 위해서는 그 동시에 이미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deformation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두 번 이미징을 하면 대신 동시에 이미징을 하면 그런 것을 제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주왕복선이 이렇게 거꾸로 지구를 보면서 이게 60m 되는 이 붐인데 이 끝에 또 다른 안테나가 있어서 이렇게 이미징을 했던 것입니다. SRTM 미션이고요. 똑같은 컨셉을 이용해서 이제는 달의 표면을 이미징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실 이게 제가 JPL에 가서 처음 수행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지구에서 이제는 그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달을 지구처럼 그리고 지구를 그 우주 왕복선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하비 사막에 약 10km 정도,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두 개의 커다란 그 빅디쉬 안테나, 접시 안테나를 가지고 그것이 베이스라인이 돼서 달의 레이더를 쏴가지고 달의 표면을 매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달 표면은 매핑을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라기보다는 달의 매핑을 잘 해두면 앞으로 달 탐사를 했을 때 어느 위치에 탐사선을 착륙시켜야 하는지 이 위치가 그 경사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위치가 가장 달 탐사에 적합한 조건인지 예를 들어서 가장 interesting한 그 위치 중에 하나가 그 permanent shadow 그러니까 계속 그늘 안에 있는 그러니까 분화구 중에서 계속 그늘에 있는 녀석들이 좀 재미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 안에 물이 얼음의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왜 물이 필요하죠? 마셔야 되니까 우리가 물을 지구에서 가져가려면 무지하게 비싸겠죠. 연료도 많이 들고 그래서 달에서 만약에 물을 찾을 수 있으면 그 부분이 해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은 그 수소뿐만 아니라 산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서 산소를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수소로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분화구의 주변에서는 오히려 태양광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솔라 패널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 밑에서는 물을 얻고 해서 이곳이 그 달의 기지를 만드는데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 달의 표고 모형을 아주 고해상도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결과물의 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색이 마이너스
6km에서 6km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지구에서 있는 그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이 표고 차이가 더 크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사면도 아주 급하고요. 거기서는 비가 내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완만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없어서 경사면도 급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 그래서 이게 그 수치 표고 모형이고 색으로 나타낸, 만약에 이것을 남북으로 미분 혹은 차분을 하면 마치 그 빛을 위에서 쏴서 그림자 가진 것 같은 shaded relief map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남극이고 Shackleton Crater에 물이 있지 않나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던 그 분화구입니다. 그리고 Cabeus Crater는 실제로 나사에서 우주선을 보내서 L-Cross Mission이라고 하는데, 우주선을 보내서 달에 충돌을 시켰어요. 자폭을 시켰어요. 근데 그냥 자폭을 시킨 게 아니라 달에 충돌하기 바로 전에 우주선을 분리시켰고, 앞에 가던 녀석이 충돌해서 먼지를 만들어낸 것을 뒤에 따라가는 우주선이 관측을 해서 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관측을 하고 그 친구가 충돌하기 전에 지구로 자료를 전송해서 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지구로 돌아가 볼까요? 이제 간섭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싸, 아까 말씀드렸죠? 인싸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중에서 지표면의 변이와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 모든 자료는 노이즈가 있어요. 근데 노이즈를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일단은 지표면의 변이를 살펴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영상은 2005년에 이 시에라 네그라 화산이 분출을 하면서 폭발하면서 그때 생긴 그 용암이 빠져나가면서, 마그마가 빠져나가면서 여기에 지표면이 꺼진 모습을 이렇게 세 개 띠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등고선 같죠? 근데 등고선은 높이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보이는 등고선은 등고선이 아니라 지표면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화산에서 마그마가 빠져나가면 우리는 이제 화산이 암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마치 스펀지 같아서 이렇게 물질이 빠져나가면 반드시 지표면 침하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인공위성이 이렇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좀 더 볼까요? 아마 지난 5강에서였나요? 그 홍태경 교수님이 동일본 대지진을 아마 다루셨을 것 같은데, 2011년 3월 11일에 그 규모 9.0의 지진이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를 몰고 옵니다. 근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생긴 지표면의 변이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유럽의 위성 엔비셋을 이용해서 찍은 그림이고, 여기서 하나의 그 색띠 컬러 사이클은 50cm 변이, 인공위성에서 잰 지표면까지의 거리가 50cm가 변할 때마다 하나의 색띠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한 2.5m 정도의 그 range change, 거리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GPS 데이터를 보면 가장 큰 데이터는 이 지표면에서 이 진앙 쪽으로 5m가 수평으로 이동을 하였고, 그리고 지진이라는 것 동시에 1m가 지반이 꺼졌어요. 1m가 꺼진 후에 그 다음에 쓰나미가 몰려왔죠. 그래서 더 큰 피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주에 있었던 뉴질랜드에 있었던 규모 7.8의 지진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똑같은 간격은 아니고 하나의 이 색띠 간격은 2.8cm이고, 만약에 2.8cm로 보면은
훨씬 더 작은 규모의 이런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표면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인공위성에서는 관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 이거는 구글 어스고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고 지진이 일어난 후에도 광학 영상으로 봐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여기가 진앙지이고 그런데 레이더 영상을 보면 갑자기 이렇게 자세하게 어느 부분이 얼만큼 인공위성에서 얼만큼 가까워졌거나 멀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이 색디 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지표면의 변화를 알면 지진에 의한 지표면의 변화를 알면 그걸 가지고 지구 물리학적으로 그 단층에서 어디에 얼만큼 파쇄가 일어나서 얼만큼의 변이가 있었는지를 계산할 수 있고 그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어느 부분에 얼만큼의 응력이 쌓였는지 그래서 다른 단층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어느 부분에 다른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이런 예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진은 이제 사우스 나파 어스퀘이크인데 2014년 8월에 있었고 제가 처음 지금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이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를 한번 봐라 얘기를 하고 그 지진이 일어난 3일 후에 US Geological Survey 사람들이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 이미지를 그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나파 지진의 영향으로 나파 밸리에 있는 이 활주로에 가보니까 이 위치에 이런 N echelon 타입으로 그 right lateral 슬립의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지표면에 금이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인공위성에서 보면 약 한 7mm 정도 변이에요. 7mm 정도로 인공위성에서 가까워졌는지 멀어졌는지 여기에 그 불연속 면이 나타나는 것을 관측을 할 수 있는데 지표면에서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없이 여기에 나갔다 그러면 이것이 지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활주로의 노화에 의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장에 나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800km 밖에서 레이더 인공위성은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위치에서도 이 USGS 친구들이 그래서 그날 고맙게도 이 친구들이 트위터에 남겨줬어요. 여기에 나가서 이런 지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 남겨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데미지가 생긴 것을 이 맵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연속 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이 인터페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인터페로그램을 적분을 하면 이거는 하나하나 나갈 때마다 등고선처럼 하나하나 나갈 때마다 2cm씩 증가하는 것인데 이것을 적분을 하면 손으로 하는 건 아니고 컴퓨터로 접근을 하면 이렇게 연속적인 맵을 만들 수 있고요. 이 연속적인 맵은 어느 지표면의 어느 부분이 정확히 얼만큼 인공위성에 가까워졌는지 혹은 멀어졌는지 지표면이 내려갔는지 올라왔는지 네팔 지진에 의해서 에베레스트 산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하는 것을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나파 지진은 규모가 6.0이었는데 이 크기를 잠깐 비교해드리면 서울이 이 정도 크기가 되고 그래서 최근에 발생한 경주 지진이 5.8이었는데 6.0에서 5.8, 0.2 정도 규모가 차이 나면 그때마다 한 두 배 정도의 에너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두 배 차이 나면 그 단층 면의 크기도
거의 두 배 정도 작다고 보실 수 있고 깊이가 또 더 깊은 상황이었으니까 그것을 고려하면 지금 보신 것보다 한 4분의 1 혹은 그보다 좀 적게 지표면 변이가 아마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분한 맵은 우리가 타임 1, 타임 2의 사이에서 일어난 이벤트를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두 개의 싸이 영상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싸이 영상을 이용하면은 이 지표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각 픽셀마다 그러니까 한 매 30m마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영상인데 여기는 LA 베이슨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산안드레스 단층이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에 그 LA 베이슨에서 그 인싸 영상의 시계열을 통해서 지금 칼텍을 졸업하고 JPL에 와 있는 브라이언 리이라는 친구가 만든 동영상인데 앞으로 보실 동영상 두 개는 하나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지표면이 출렁거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오르락내리락하죠. 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 매그니튜드가 약 한 3cm 정도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하수에 의한 영향이 계절에 따라서 얼만큼 지표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뿐만 아니라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이 이 단층면에 의해서 경계가 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단층면이 있으면 그 지하수가 지하수의 그 투과력에 따른 그 컨덕티비티가 어떤 바운더리를 형성할 수 있겠죠. 단층면을 따라서 더 빨리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단층면 때문에 더 막힌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 지하수가 단층면에 의해서 지하수의 영향이 그리고 지하수의 범위가 aquifer의 그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계절적인 변화고 만약에 장기적인 변화를 보면 계절적인 변화를 빼면 장기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빼면은 장기적으로 아, 이 부분이 정말 많이 침하되고 있구나 이 부분도 많이 침하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 추출에 따른 장기적인 효과를 매핑을 해서 거기에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무슨 거기에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든다라면 무슨 뭐 철도나 뭐 다른 시설을 만든다라면 이런 부분이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약 3cm 정도의 변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 한 18년, 20년 사이 동안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유럽의 ERS랑 NVSET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든 것입니다.